자, 안녕하세요. 엠스톤 정승윤입니다. 오늘 제가 촬영하려고 하는 건요, VMS입니다. 여기 보면 VMS는 앞쪽에 이렇게 저희가 여기 보면 레드백 VMS라고 되어 있고요. 이 케이스 앞부분도 약간 좀 바뀌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거미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이 백그라운드에 이게 거미줄입니다. 예, 앞쪽에 이제 디자인을 이렇게 거미줄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케이스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는 실제 물건이 나갈 1024채널짜리 VMS입니다. 발주를 받아서 아마 내일이나 아마 내일 모레 아마 배송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이제 에이징 테스트 중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하드디스크에 지금 실제 그 1024채널을 다 레코딩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 보면 14테라나 뭐 10테라짜리 뭐 여러 하드디스크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장은 요 뒤쪽에 보면 지금 사스 케이블입니다. 사스 케이블이 이렇게 와서 여기 옆에 사스 카드에 이제 연결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옆에 이 24베이짜리 하드가 이제 장착이 되고요. 실제 하드디스크 하나 빼고는 다 지금 여기 장착해서 지금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하드디스크 요건 닫아둘게요. 예. 지금 1024채널. 아, 물론 이거 일부러 이제 에이징 테스트이기 때문에 1500채널 정도로 지금 해놨는데요. 자, 2번 서버에도 지금 이제 1024, 뭐, 200만 화소죠. 저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4번도 그렇고. 5번부터는, 여기 5번 서버부터는 500만 화소입니다. 예, QHD죠. 2560-1920, 500만 화소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실제 지금 현재 500만 화소 128개까지 다 레코딩 하고 있는 겁니다. 예, 500만 화소로 지금 저장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여기는 심지어 1200만 화소입니다. 어항캄이라고요. 1200만 화소도 실제 지금 128채널 전부 다 레코딩 하고 있습니다. 이 레코딩은 여기 저희 이제 엠스톤에서 만들 요거 다스 장비죠? 요 사스 방식으로 해서 24배 이게 이제 최대 한 VMS에 4개까지 장착이 가능합니다. 요 24배가 4개가 이렇게 장착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뭐다 똑같고요. 기존의 MBR이나 뭐 이런 것들 다 똑같으니까 한번 봅시다. 한번 뭐 여기 보면 500만 화소짜리 뭐 이렇게 검색을 들어가도 네, 검색 들어가서 최근 좀 최근 거로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예. 제가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레이를 하면 제가 지금 뭔가 하고 있는 뭐 아까 촬영할 때그 모습이네요. 약간 뒤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계속 뭐 이렇게 건드리고 있네요. 자, 이건 뭐 녹화 재생이고요. VMS에서 뭐 직접 다할 수도 있지만 VMS 같은 경우는 우리가 CMS죠. 예, CMS를 통해서 저장을 하고 또그 다음에 IP월이죠. 저쪽 끝에 있는 IP월 통해서 디스플레이를 하는 이런 형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실제 256채널짜리와 512채널짜리가 나갔고요. 1024채널 지금 첫 번째 지금 발주 나와서 제가 지금 에이징하는 걸 촬영을 했습니다.
계속 지금 VMS 관련해서 지금 버전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상반기 정도 되면 굉장히 좀 더 파워풀하고 괜찮은 기능들이 여러 가지 이제 삽입이 돼서 이제 아마 또 이제 계속 이제 발전시키겠죠. 자, 요거는 우리 24베이 이제 스토리지입니다. 예, 스토리지도 이제 VMS에 이렇게 연결하는 거.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요번에 현장도 이렇게 세트로 해서 나갑니다. 이렇게 세트로 해서 지금 나갈 현장이니까요. 하드디스크는 16테라까지, 18테라죠. 18테라까지 지금 나와 있으니까 18테라도 지금 다 인식이 됩니다. 자, 또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